그러니까 아무도 구매하지 않는데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아서 머리를 단장하면 이뻐지지 않을까? 옷도 입히고 그래서 한쪽을 묶고 왔는데 이 한쪽 반대로 묶고 하면 이쁠 것 같아서 도전해보려고. 도전! 좀 짱귀여워. 뭔가 난 완성된 것 같아. 옷만 갈아입히고 머리도 좀 자를까요? 앞머리가 더 뿌옇게 보여서 되게 포인트 같긴 한데 옆으로 좀 넘길까요? 앞머리 좀 자를까? 너무 아돈이 안 보여서 좀 그런가. 삼지창으로 좀 넘기면 될 것 같아. 혹시 자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짱귀엽죠? 나름 진짜 귀여운데? 내가 이 형 어떻게 줬을까? 이렇게 귀여운 나이를 귀여운 애는 어떻게 옷만 갈아입히자. 여기 잔머리 좀 잘라내. 잔머리만 좀 잘라내도 넘기든 할게. 눈 찔러.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만 좀 잘라낼까? 자연스럽게. 잔머리만 좀 자르자. 자르고 앞머리도 좀 잘랐어요. 이만큼 눈이 가려가지고. 손에 물감 부른 거 봐. 얼굴 완성. 이 디올 옷은 누구한테 입히면 잘 어울릴까 했는데 이 Y한테 입히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피부를 입어서 한동안 처박아뒀다가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. 나름 진짜 귀엽죠? 우리 얼굴 땡땡이지. 못생긴 얼굴이 아니지. 너무 처박아뒀던 거 아니고 불쌍해가지고 한번 꾸며줬어요. 귀여워.